안녕하세요. 22번을 봤는데 우선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제가 한 얘기죠. 그 내신 부계지 자료를 보내주면은 기본적인 형태를 좀 제공한다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이제 22번의 글의 제목인데 글의 제목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죠. 제목 자체는. 일단 그 제목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보세요. 처음을 보고 첫 문장 보고 마지막 문장 보고 이렇게 봐요. 무엇에 관한 것인가가 먼저 나와요. 일단 첫 문장 한번 갑니다. Start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거쳐 모든 도시로부터의 이 연구가. 그럼 여기서 같은 모든 도시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에 대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디아라는 거죠.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y as an urban attraction.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온 데 치면은 모든 곳에서의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져 버려요. The importance of life and activity as an urban attraction. 그럼 여기서는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삶과 행동의 중요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매력은 매력으로서의 삶과 행동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 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매력은 결국 삶과 행동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 저는 무관한 문장, 이거 자체를 문제 유형으로 하나를 냅니다. 그럼 그냥 밑에 한번 가볼까요? The city's greater attraction. 그 도시에. 그럼 여기서 도시라는 개념이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요? 이 urban이죠. 그죠? 도시의 greatest attraction. 매력이죠. 이것이. 매력. 이렇게 돼. 이 단어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봅시다. Leave the city.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Make more parks in the city. 도시에 보다 많은 공원을 만들어라. 이건 해당될 것 같지만 사실상은 공원이 있으면 뭐하니?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Feeling lonely in the crowded street. 군중 속이라는 얘기니까 복잡한 거리에서의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건 아니죠. Ancient cities full of tourist attraction. 그러니까는 관광 명소들입니다. 관광 명소들로 꽉 찬 이제 고대 도시.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답은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밑에서 내려오면서 보자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목 형태로 이거 자체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형태는 사실상 이게 빈칸을 구성합니다. 근데 빈칸하고 제목하고 같아지는 게 이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빈칸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변형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Where things are happening.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Where? 어떤 곳에서 모이냐면 장소에서 모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모입니다. Things are happening.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happened가 되면 안 돼.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라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seek the presence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란 얘기는, 여기서는 presence란 얘기는 있다 하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eople이라는 개념이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Face with the choice of walking down an empty or a lively street. 직면했을 때, 문법일 때 이 부분 주의를 합니다. Facing이 아니라 face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법일 때를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직면했을 때죠. 걸어가는 선택인데 빈 거리로 걸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여기서는 활기찬이죠. 활력찬. 그래, 사람들이 있는 곳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choose the street with life and activity. 그래서 여기서도 life and activity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부분이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돼요. The walk will be more interesting and feel safer. 여기서 이제 산책을 얘기합니다. 산책이라는 것이 훨씬 더 interested가 아니라 interesting이 되는 거고, feel safer 이렇게 되죠. 비교급인데 형용사의 비교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feel more safely 이렇게 되면 안 돼요. feel more safe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죠. 이벤트, 사건들인데 행사들로 보면 돼요. 어떤 행사라면 where we can watch people perform. 여기서는 watch가 지각동사예요. people perform에서 이게 지금 원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물론 퍼포밍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지각동사의 목적 번호 원형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퍼포머와 플레이. 그럼 여기가 ing로 됐다 치면 여기도 플레이잉이 돼야 된다 하는 거. 통일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플레잉 뮤직.
그래서 실제 2분에서 보면 여기서 이벤트가 주어였고요. 동사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줄여야 되고 이벤트인데 여기서 where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in which로 고치는 게 가능했어요. in which. 원래는 이벤트는 하나의 어떤 그 행사인데 그게 추상적인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where를 쓰건 in which를 쓰건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in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치만 쓰고 where하고 구분하게 했다. 그런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문법이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여기서 이제 퍼펌이라는 게는 공연하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죠. 공연하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면 돼요. 그런 이 행사들이 있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매료시킨다, 끌어당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머무르고 보도록 이렇게 되죠. Study of benches and chairs in city space. Study is 연구죠. 여기서는 연구,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 벤치와 의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도시 공간에 있는 거, 공원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의자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도 주어는 이게 주어가 되고 동사는 이게 동사가 됩니다. 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줘요. 대대하는 것을. City with the best view of the city. 여기서도 이 대조속에서는 이놈이 주어가 되고 다시 동사는 이게 동사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삶의 삶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어울리는 게 보이는 장소에 있는 의자들이란 얘기죠. 이것들이 아이유스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파마 프리컨트리 훨씬 더 당연히 자주 사용되어지겠죠. 뭐가 프리퀀틀리 그러니까 뭐아를 쓰건 안 그러면 여기서 프리퀀틀리가 되고 여기서 인프리퀀틀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단어 의미상. Then does 대대에서 이 does는 뭘 가리키냐면 이 sit을 가리켜요. sit. 그래서 does가 이 sit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로 놔야 된다 하는 거. Does they do not offer a view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장면을 제공하지 않는 의자들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문법은 내기가 아주 좋다 하는 겁니다. 문법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 부분은 알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시골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관한 문장까지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이 부분 정도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목형인데 어차피 여기가 같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 거고 이렇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